국내 예산업계가 가스공사의 갑질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산업협동조합 김일동 이사장은 가스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평택 LNG기지 예선사업자 입찰을 두고 대형 파주의 슈퍼 갑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가스공사는 LNG를 수송하는 선사 주관 하에 예선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대상이 전국 예선업체들입니다. 김 이사장은 가스공사 입찰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행법은 각 항만별로 예산업을 별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공사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 요율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WTO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협의회는 LNG선 예선료를 7,6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국적선엔 10만 원, 외국적선엔 9천만 원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이사장은 가스공사 입찰을 바로잡아 시장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